전국 아파트 값이 19주 만에 상승해서 보합으로 돌아선 가운데 대전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.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 대전 아파트 값은 0.3% 오르며 전주보다 상승폭이 줄었습니다. 한국부동산원은 동구 성남, 홍도동의 주요 단지와 유성구 상대 전민동 등의 중대형 규모 단지가 상승세를 이끌었다고 분석했습니다. 반면 세종과 충남은 각각 0.02%, 0.01% 떨어지며 지난주의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.